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남산. 지난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청사도 보입니다. 남산 둘레길엔 전에 없던 경비 인력들이 배치됐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자 경찰이 다가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건 안보 문제였습니다. 저희 남편 사무실이 이쪽인데 자기 사무실에서도 보인다고 저격 포인트가 몇 포인트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엔 최고 40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머,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대통령실 보이고 합창 건물 보이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게 보이고요. 움직임도 다 보여요. 운동장의 사람들도 드나드는 차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진짜 대통령실 뷰네요. 대통령실 뷰. 대통령실 바로 옆엔 여전히 미군 기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방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엔 한국을 염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안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3월 1일자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최초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도청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미국 정부는 도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보도 후 5일 뒤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미 공군 일병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그렇게 첩보 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혼란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네.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 저기 설치하는데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현장에선 이삿짐을 옮기는 동시에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돗대기 시장이죠.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세계 정보기관원들이 그 현장을 보고서 아니면 그 현장의 상황을 듣고서 만약에 도청장치를 안 했다 그럼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질서하고 어질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엔 수백여 명의 인부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좀 약간 소규모 인력 사무실에 솔직히 관급이랑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급하게 된 거잖아요, 공사가. 이런 자재 같은 거 드나들 때 검사를 피 전문가 검사하는 거예요. 이 좋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 검사하는 거 잘해? 도청장치 있으면 어떻게 검사해요? 재작물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같은 것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전문 장비가 아니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삼성 들어가도 삼성은 항상 다 삼성은 이런 막 출입 시스템이 훨씬 잘 되어있죠.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용산 이전 가능성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고 이전 확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일.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이동.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5군데 건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부서들도 짐을 싸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이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 하지만 경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지난해에만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 1조 80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1조 원이라는 것도 저것도 가짜입니다. 비용은 저희가 수없이 말했죠. 517억인가 뭐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데 들어간 비용만 이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엇갈렸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단은 용산에 옮긴 것 자체는 좀 시민들한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보안이나 도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았나 하는 거는 와닿은 게 없어서 아직은 들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해서 굳이 라는 생각이 아직은 드는 것 같아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새로운 노선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대한 노선과 함께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한 노선의 종점 그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는 그쪽에는 건희아 씨, 여기는 김부겸아 씨, 여기는 누구? 먼저 정동준아 씨. 그렇게 되고 하면 옆 사람들만 피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짓겠다고 한 건지 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짓겠다고 한 건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라는 말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양평군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습니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시작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토부에서 한 건의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민주당은 대한 노선의 종점 부근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게 고속도로 꼭대기고 거기 뭐 3피터 하고 쭉 올라가고 거기서 동의하기는 꼭대기 그래. 대한 노선의 종점 후보지인 강상면 병산리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총 20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 일가의 땅에서 대한 노선의 종점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가장 가까운 땅은 직선 거리 약 500m 이내로 추정됩니다. 강상면 쪽에 종점이 생기면 땅은 가격이 좀 오를까요? 네.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이내라고 해도 당연히 오르죠. 강남하고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게.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종점은 JC, 즉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 차의 출입이 불가한 분기점은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 IC 지점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로 20여 분 만에 도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 일가는 고속도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땅을 구입한 걸까?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20개 필지를 분석한 결과 12개 필지는 1987년에 상속받은 부동산, 나머지는 2000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들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양평군 양서면. 양평군 주민들에게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위 여당 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야, 이 노선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갑자기 변경을 했다. 그리고 변경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한테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정쟁화가 돼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네. 말씀하시면 돼. 이장 대표로 한 말씀 드리게 마무리. 네, 네. 자, 그러면 뭐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뭐 그게 지겨우니까 매식하면서 바보아진다면은 그만해세요 조금. 오늘 제가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양서면 쪽으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안 해요. 아, 그건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조원님이 여기서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전혀 결정권자가 그런데 지금 와서 밀려 가면 반대니 찬성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여기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양서면 주민. 새로운 종점 후보지로 강상면 안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너네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너네 하지 마.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일개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이게 뭐 1,200억 사업도 아니고 근 뭐 2조가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뭐 정치권을 떠나서 IC가 최종 원로 되든 간에 저건 되게 무책임한 거지. 국토권 사업이 그때 야당 정치 국회의원들 왈가불가하면서 이 엄중한 사업을 이렇게 지설시킵니까? 어떤 안이 됐든 이란이 사반이 됐든 온 국민이 원하는 그런 안이라 그러면 한속히 추진을 해서 양평구 12만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장관의 권능으로 네.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타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양평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즉각 정죄를 중단하라. 노선 변경에서 번진 특혜 의혹 공방. 결국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양평군 주민들과 앞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용산구 군사법원 앞 이로써 피의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병대 대령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항명죄로 해병대 대령이 수사를 받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피의자가 되면서도 박 대령이 고 최상병과 지키려 했던 약속. 최상병의 죽음과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사단도 예천군 지역 대민 지원을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삽과 갈퀴로 바닥을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옆에 동기가 먼저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머리까지 쑥 들어갔대요. 옆에 동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그 갈퀴 같은 거를 들고선 들어갔었나 봐요. 걔한테 주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동기가 빠지고 내가 건지려고 할 때 최상병도 그 친구를 같이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당시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살아남았고 최상병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최상병이 실종된 후 해병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다리 위에서 물 위를 살피고 보트와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내성천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아니냐,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 왜 부모님들 집에 있어야지? 아니, 참. 찾았다 하면 어딘데? 찾았다 하면 여러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밤 11시 7분경 실종 장소로부터 약 5.8km 떨어진 곳에서 최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해병대 1사단에서 고 최상병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장병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했을까? 당시 최상병이 속한 중대 단체 대화방을 보면 대원들은 출동 당시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병들은 대민 지원 업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복장에 신경 쓰라는 사단장의 강조 사항이 전달됩니다. 이에 바로 최상병이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한 장병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최상병이 속한 중대 대화방에서 장화 착용을 우려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장화 착용 지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장병 5명이 물에 빠지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임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언론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복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구명조끼 3,400여 벌을 이미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의 지적과 압박 때문에 포병 대대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린 것 같다는 중대장들의 공통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9일 후 임선근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1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90여 명 해병대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약 980장의 사건 조사 기록,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안전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상병 사건 기록이 수사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어가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기록 이첩을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해병대 공보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의견을 들은 후 결재 서명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약 2시간 앞두고 돌연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국회 보고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무엇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박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을 호출합니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 수사, 왜곡 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그 후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하기로 한 8월 2일. 박 대령은 이첩 출발 사실을 알리려고 사령관실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지 약 20분 후 사령관으로부터 박 대령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일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 기록이 도착한 경북경찰청. 도착하고 약 3시간 20분 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알려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가 지연된 채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져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죠.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건 전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그런... 아니, 아니고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장관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지시를 듣고 해병대에 전달한 부사령관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다르게 아, 지금 사건 두고 외압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장관님 뭐 외압 들은 것이 있으신가요? 장관님 지시신가요? 잠시만요. 기다리겠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빼라고 지시한 건 장관님 직접 지시하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번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박대령의 진술서. 그 안에는 VIP, 즉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박대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장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2일 후인 7월 21일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요청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 저도 수사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수사계획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세 차례에 걸쳐 고 최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중 임성근 사단장 및 3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채 사실관계만 적시됐으며 하급 간부는 혐의에서 제외되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대대장 2명은 사고 당시 안전 문제에 대해 상부에 건의했던 현장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조사 기록이 몇 번의 이동을 거친 후에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36일 만입니다. 국민을 위해 명령에 따르고 전우를 위해 위엄을 무릅쓰다 20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지만 진정한 해병대원으로 살다 간 고 최상병.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